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슈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대구 팔공산에 나들이를 왔는데요.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한정식 뭐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온 김에 한정식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뉴판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이거 드시죠? 너무 안 비싸니? 예? 너무 비싸다. 좀 싼 거 먹자. 아이,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이왕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드시죠. 신라상. 예, 예. 넵. 자, 여러분들. 코스 요리가 나왔거든요. 일단 너무 많아서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깔고 또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한 번 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니까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죠. 네. 술은 여기 일품 진로 요거 아버지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네.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다. 맛있다. 확실히 다르네. 많이 주세요. 이거 먹어봐. 이거 앞 접시, 앞 접시. 와, 뒤로 속이 괜찮은 것 같네. 약간 뭐 인삼인가 도둑 같은 그런 냄새 안 나나? 아무튼, 뭘 먹어. 이 도둑 같아.
육회 맛있다. 맛있나? 이제 뭐 나도 육회 하나 먹자. 홍삼이 삼겹살 할 때 이거 와야 되겠네. 네? 그래야 되겠다. 괜찮나 보네. 맛있다. 정글하다. 근데 여기 육회가 고추장인가 고춧가루가 들어갔다. 빨갛지? 매워서?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다르다고. 고춧가루 들어갔다. 한우가 칠곡 한우가 고기 완전 입에 있는 듯 살 넣어버리네.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번 또 나왔는데요. 아, 이게 이번엔 약간 해산물 위주 생선 뭐 이런 튀김 그래, 그래.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네요. 어디는 뭐 육대주다. 아아 아, 예. 예. 아빠가 말씀 잘하시지. 예. 드시죠. 어 이건 인삼인 같다. 특별한 날만 뿐이 아니라 왜? 이거 뭐 주변에 뭐 여기 지금 배경도 괜찮고 젊은 팔공산 있으니까 뭐 나들이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도 한 번은 애들 데리고 한 번 올 만하네. 그래. 애들 좋아하는 음식도 튀김도 나오고 뭐 아까 계란말이 나오고 뭐 다양하게 일이 나오니까 네. 그렇지 나이 든 사람 말고라도 괜찮을 것 같아. 30대 뭐 데이트 코스도 괜찮고 뭐 그렇죠. 먹을 만하네. 한 번씩. 맛있다. 아 이것도 나왔어요. 단호박. 무슨 전복. 전복 갈비찜. 먹기가 좀 아깝다. 저걸 왜 먹겠나. 그래서 이제 뭐. 이 간이 우리가 이게 토속적인 간이 뭐 소스에 안 찍어 먹어도 아주 그 뭐 먹는 것마다 간이 딱 되는 것 같아. 젊은 세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식탁이네. 주방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칠곡군에서 이거 이제 관광 코스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아, 그 정도입니까? 많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 잘 온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한 것 같다. 네. 오늘 진짜 잘 왔다. 당어 먹어봐. 맛있다. 네. 이것도
이것도 간이 너무 잘 됐다. 장어를 먹어봐도 장어 전문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간도 딱 됐고 진짜 소스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좋지? 뭔가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뭔가 그러면서 간도 왜냐면 딴 데 가면 약간 흐물흐물하고 막 그런 데도 있는데 진짜 예뻐 전선튀기 그럼 요거 병은 우리 가져가가지고 여기 어디 파는가 우리도 좀 사먹자. 나 이제 사진 찍어가서 인터넷에서 시켜드릴게요. 그럼 괜찮은 건데. 인삼도 잔뿌리 그대로 있네. 이게 잔뿌리가 좋은 거야. 잔뿌리가 많은 인삼일수록 그 인삼 아빠 삶은 똑같이 하라 뭐냐. 나 또 오면 되죠. 시청자분들이 많이 영상 좋아해 주시는데 또 오면 되지 뭐 이런데 다음에 아빠가 다음에 또 가자 이러겠다. 내가 볼 때는 아 산낙지 이거 어. 그래가지고 움직인다 살아서 살아서 입에 달라붙는데 가지고 왔네.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찐 거지. 꼭 살아있는 거 같다. 여기 보면은 이게 가지 살인 거 같아. 이게 드셔보세요. 놔뒀다. 뭐 또 계속 온다. 와, 또 이렇게 또 많이 왔네요. 야가 무슨 새우를 언제 공작을 만들었나? 야가 어디 나들이로 나온 것 같지 않나? 이거 드세요. 진짜 좋아하는 게 먹어. 네. 내가 너무 많이 가갔다. 괜찮아. 이제 빵 갖고 먹읍시다. 짠. 낙지도 이거 뭐 바닷가에 있는 낙지보다 더 부드럽네 어떻게?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와. 아. 그래. 낙지는 혀에 붙어가.
사람 더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온다는 줄 알고. 이 8만 원이 아깝지 않다. 하나 재료 하나하나 예술같이 예쁘게 만들어. 당분도 이거 그냥 넣어도 되는데 다 이렇게 다 예쁘게 모양내가 나도 앉아. 잘 들어간대. 너무 맛있어요. 너무 홍어. 응. 야, 진짜 참. 당신 좋아하는 홍어인데. 사계질 음식 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 육지 뭐 좋은 재료를 쓰니까 맛이 훨씬 다르네. 요리사의 뭐 그 실력도 갖춰지는 기본이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이 요리사 분이 엄마보다 잘하는 것 같나요? 그래. 아유, 전문성은 월등하게 뛰어나지. 그 인정한다. 엄마한테 인정한다. 엄마는 그냥 배운 거고 전문적으로 배운 거하고 다르지. 저는 근데 엄마 해준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고마워. 빈말이라도 고마워. 보약을 달리 먹을 필요 없어. 뭐 그냥 음식 이렇게 잘 먹으면. 이게 뭐야. 3개월 만에 한 번씩 와가. 오자 우리. 먹으면 보약 먹는 것 같아. 집에서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 와가 한 번씩 먹는 것도 괜찮겠다. 몸에 다 좋은 보양식들이니까. 그리고 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눈 즐거움이 이 하나하나가 작품이고 너무 멋있다. 이건 가을찜. 이렇게 해서 이 콩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거네. 뭐 이건 내장을 튀긴 거야. 전복 하나에도 요리가 다양하다. 접사봐. 여보 이거 접사.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아이고. 자. 안 드세요? 엄마 잘 앞에 안 좋아한다. 김치 하나도 진짜 묵은지도 언제 정성스러운 거네. 이거 다 밖에 보니까 항아리 같은 게 엄청 많아. 가오리 무침이 되고. 술안주로서도 완전 사색 없네. 밥에다 술안주에다 술이 안 찐다.
한번 가오로 잡숴봐. 맛있네. 시원하다. 잘 끓였다. 아, 술 안주가 좋아가지고 내 혼자 술 한 병 다 먹었네. 엄마 세 잔 먹었다. 물도 맛있다. 물.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밥 말아서 이렇게 얹어먹는 이게 녹찬물. 와 이제 밥 나왔네요. 밥 아까 먹은 게 근데 밥 아닌가? 이거 밥이 보이네. 이거는 녹찬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굴비 얹어먹는 거예요. 굴비. 그냥 굴비가 아니고 보리굴비. 빨리 먹으면 된다. 먹고 씹어 먹어봐야 굴비 맛이 난다.
없을래요? 응.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 남겨놨네요. 당신 주려고. 자, 후식으로 매실차거든요. 드셔보세요. 짠. 아. 잘 먹었다. 여러분들, 정말 배불리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맛있고. 네. 아, 내가 음식 하다가 여기 와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아, 네. 저기 먹고. 이건 뭐라 그랬지? 한정식. 한정식. 다 한 술 배웠다. 배워도 못 하겠지만. 어디가 참 맛있게 뭐 참 잘 먹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네. 진짜 오늘. 아, 예. 그래,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젓가락질. 엄마보다 엄마가 하는 음식보다 맛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외식하고 이런 거에 좀 평가 인색하신데 오늘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네. 아유, 맞아요. 제가 이제 본인이 뭐 젊은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고급스러운 집은 안 가봤지만은 팔도 음식 다 먹어봤다 했는데 한식이 이만큼 발전해서 좀 오늘 좀 새삼스럽게 깨달았네. 아, 예. 제가 더 자주 모시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음식도 대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너무 잘 먹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